뭐야? 왜 운전석이지? 오늘 주제 뭐지? 오늘 주제 뭐야? 하긴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봐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 운전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상합니다. 왼쪽에서 운전하면 확실히 중앙선도 잘 지킬 수 있고 심지어 탑승자도 보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왜 오른쪽 핸들을 사용하는 걸까요? 자, 그 전에 오른쪽 핸들을 사용하는 나라를 보도록 하죠. 홍콩, 인도,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영국, 아일랜드, 자메이카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다. 바로 영연방입니다. 에? 일본은 영연방이 아닌데? 맞아요. 일본은 영연방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이 영연방 출신은 아니지만 영국과 엄청나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902년에 맺은 영일 동맹 때문인데요. 일본이 주로 서양 문물을 받은 곳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본도 영국의 오른쪽 핸들을 채용하게 된 것이죠. 응? 영연방이라며? 캐나다도 영연방인데 왼쪽 핸들 쓰고 있던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왼쪽 핸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뉜 이유를 자세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동차가 개발되기 전에는 말을 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는데요. 마부는 기본적으로 오른손으로 채찍을 쥐고 말을 컨트롤합니다. 영국 런던의 도로는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어서 마차의 폭이 좋았는데요. 만약에 마부가 왼쪽에 앉으면 채찍질을 오른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부가 오른쪽에 앉게 되는데요. 하필 이때가 영국이 대영제국을 찍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영연방 국가들도 마부가 오른쪽에 앉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다가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전통대로 운전사, 즉 기사가 앉는 곳인 운전석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왜 왼쪽에 앉을까요?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은 영국보다 엄청 넓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도로도 넓은 편인데요. 미국의 마차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말을 끄는 쌍두 마차가 많았는데 두 마리의 말을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는 마부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위치한 게 더 편리합니다. 그 중간에 스스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부가 왼쪽에 앉았는데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자연스레 운전석이 왼쪽에 위치하게 되죠. 응?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왼쪽이야?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제강점기 때는 오른쪽 운전석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에 미 군정이 들어서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 왼쪽 운전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왼쪽,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